그동안 더위에 아주 고생들 많으셨죠? 대체로 1년에 한 8.15가 되면은 나는 더위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그, 제 체질이 가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천고마비의 계절을 지금쯤이면 엔조이를 했는데, 요번, 올해는 조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을의 도래가. 그래도 좀 한풀 꺾였죠? 제가 너무 그 생활이 이 여유가 없는 매진을 하고 있다 이래서 뭐두 주라도 잘 쉬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요번 두주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못쉰두 주예요. 두주 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통나무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 노노역경이라고 하는, 단한 권으로 읽는 노노역경이라는 이 책을 오늘 가지고 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소, 재본소 이런 데서까지도 8.15 그 이런 휴일을 다 물르고 협조를 해줘가지고 이 강의가 나가는 지금 온 서점에 이게 깔려 있습니다. 이 표지가 무슨 재밌죠? 표지가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노노 플러스 역경이니까 이제 이게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가 십자가의 모습이 있다는데 맞죠? 근데 십자가가 뭐한 사람이 뭐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피 흘리고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이 복선들이 만나는. 하나는 노노라는 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을 공자도 똑같이 겪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얘기를 했다. 사실은 이 서양에는 이런 경전이 없어요. 이런 인간이 없고, 왜냐하면은 상식적이면은 종교적 교주가 안 되니까, 상식적이면 안 되는 거거든. 기적을 행한다든가, 뭐, 특별하게, 그, 언어의 재질이 있다든가,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있다든가, 카리스마. 근데 공자라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하죠.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리고 굉장히 그, 유머도 많고, 유머가 많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미스테이크가 많다는 거야. 이 공자라는 사람은 사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자로 제자한테 구사리 맞는 사람이거든요. 만나지 않을 사람 만나면 자로 불렬 이런 말이 나오거든. 자로가 기쁘지 않아. 그냥 인상을 쓰면서 왜 만나셨습니까? 그런 놈을 왜 만납니까? 그런 놈이 다 꼬셔가지고 당신 지금 망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제자들의 그러한 것이 없었으면은 오늘의 공자는 탄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그렇게 상식적인 인간, 상식적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난 도달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논을 읽으면서. 이것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성인의 경지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웃겨요, 이 책을 보면. 내용이 보면은.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 배우다 가끔 예습 복습하니까 즐겁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주역을 강의하면서 그 주역이라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단순한, 우리는 여태까지 주역 그러면 점서로, 기본적으로 주희도 그랬지만 1차적으로 점서로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점서로 봤는데 그게 점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우주론의 모든 가능한 우주론의 논리를, 이 어떤 그 음양이라는 심볼 체계를 가지고 이거를 만든 건데, 보통은 역경이 공자의 저서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공자 이전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그런 모든 전승이 있는데,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자가 그 역경에 많은 전을 지었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고조선역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죠. 주나라 역이 아니라 고조선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논어라든가 역경을 중국 문명의 특이한 어떠한 경전으로서 우리가 외재화 시킬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나는 동북공정이라고, 중국 사람들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이라는 걸 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고대사에 대한 그 시각이 바로 잡히기 시작했고, 오히려 동북공정을 이제 우리가 할 판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는 이 춘추 전국시대의 모든 문명의 성과를 우리 고조선 문명으로 편입시키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에, 기독교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가 유대인도 아니란 말이야. 그 알고 보면 굉장히 족보가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릴리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공자가 중국 사람이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자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노나라 사람이죠. 이 노나라는 그 당시 중원에 물론 여러 체제에서 이 주나라라는 어떠한 그 중앙 이 봉건 체제 하에서의 제후국이었지만은 그 당시 벌써 우리 고조선 문명이라는 거는 이 동북아를 다스리던 거대한 하나의 문명체였고, 공자도 분명히 이 논어 안에서 수없이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동북아 문명권의 그 막강한 어떠한 그 뭐가 있다, 이걸 끊임없이 암시하는데, 성서를 꼭 무슨 이태리 사람 거라든가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그 전제 없이 우리와 돼 있잖아요. 예, 한국 사람이 성경 볼 적에 뭐 로마를 생각합니까, 뭐 예루살렘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그냥 삶의 이야기로 그걸 읽는데, 우리도 이제는 논어를 이렇게 읽을 때가 됐다. 우리가. 근데 이게 사실은 주자가 사서 운동을 한 거예요. 주자라는 게 소위 이 근세 송나라 유학의 위대한 점은 주자가 사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라는 게 논어 맹자 하고 대학 중용 이러잖아요. 근데 이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이 두 책은 이거는 얘기 속에 얘기라고 하는 삼례 중에 하나인 얘기라고 하는 경서에 그냥 얄팍한 두 챕터란 말이에요. 두 장인데 결국은 이 주자의 송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당나라가 이 외래 문명, 불교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 중국 문명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당나라의 이 불교, 그러니까 외래 문명에 대해서 이 송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 문명을 회복해야겠다. 근데 우리 문명이라고 할 적에 생각난 거는 자기네 경전이란 말이에요. 선진시대 때부터 있었던 우리 경전이 있는데, 주자라는 사람이 주희죠. 이름은 주희인데, 이 주희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선 쉬워야겠다. 아, 어려움은 이 서경이니 시경이니 이런 것들, 특히 서경 같은 거는 일반인들이 그 읽기가 난해요. 특히 역경도 이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대중들에게 읽힐 수 있는 경서를 꼽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는 텍스트는 논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맹자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국 역사에서 송나라 때까지 맹자 주석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기라는 사람의. 논어만 해도 100개가 있죠. 수백 개가 있는데 맹자만 해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맹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대자들을 만나는 대로 까니까. 아, 만나서 욕을 퍼부은 거니까. 맹자는 제가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 아, 인기는 있을 수 있지. 저 사람들에게. 그러나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서란 말이야. 혁명서잖아요. 궁 있다고 새끼들 전부 갈아버려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까지 이 하나님 사직까지 갈아버려라 이게. 어? 막 저 흉년이들 그러고 그런 새끼들 갖다가 저 사직단에다 모셔놓고 종묘 사직에다가 모셔놓고 어 제사하느냐 그거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레디컬하죠. 아주 어? 그러니까는 그 맹자라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주시가 공자를 압필시키기 위해서는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적통 공자의 그 손자인 자사를 통해서 자기가 증자를 통해서 받았다. 그것도 사실인지 어쩌면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한나라 때부터 드라마가 꾸며져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를 경전으로 내놓기가 하는 주위 입장에서는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맹자를 껴붙여야 된다. 아, 맹자가 왜냐면 공자를 하늘같이 모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스케일이 들어간가요? 그러니까 공자는 생활인이에요. 생활인이거든요. 근데 맹자는 완전히 소피스트, 논변, 웅변가란 말이에요. 웅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어는 간략한 한마디이지만은 맹자는 그냥 막강한 구라가 그냥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가 논어만 해도 공자는 인이라든가 이게 한마디인데 이 맹자만 해도 인의 예지라는 말은 이 저게 전혀 안 썼던 말이란 말이야. 왜 여기서 안 썼던 말이야. 선진시대에 그 맹자가 그냥 인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게 시스테마틱하게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맹자를 세트로 끼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왜? 이거는 일상적인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당나라 때까지 어마어마한 유식이고 뭐가 해가지고 무슨 반야심경이고 뭐 해가지고 이 이론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지식인들을 팍! 사고를 돌려놓으려면은 심오한 철학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이런 심오한 철학이 있다. 그 철학을 발견한 게 얘기를 보니까 대학하고 중용이라는 요 논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껴잡아서 사서라고 이름을 짓고 네 개의 경이 아니잖아. 사서라고 그랬단 말이야. 경이라는 게 권위가 있는 거야. 이 경이라는 말이 이 천지의 모든 법적 체계라는 거니까 경인데 이건 그냥 서란 말이야. 사서 네 개의 책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부 모아서 주석을 달았다. 이걸 사서 집주라 하는 이 주자의 이 프로젝트가 700년 동아시아 문명을 결정지은 거예요. 운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동아시아 문명 전체를 이 사서집주라는 한 권의 책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에 당하지 않은 게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송나라 때의 사서, 이 사서 운동이라는 게 이 주자에게 이건 굉장히 에포칼한 사건인데 나는 지금 논역 운동을 전개하려는 거야. 21세기에 와서 논어와 역경을 한 대 붙여 놓은 거는 유례가 없어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논어는 하나의 그 이 논어는 여기서 논어는 사서 속에서는 하나의 공자라는 인간의 그 어떤 그 내면의 어떤 무슨 그 짤막짤막하게 삶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록집 같은 건데 역경이랑 붙여 놓으면은 이거는 코스믹한 레벨로 우주론적인 레벨로 이게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논역 운동을 나는 지금 전개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기존의 번역들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건 완벽한 뉴 버전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것하고 다른 뉴 버전이고 그러면서 이게 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군더더기 이걸 다 빼고 이 모든
이게 논어가 그냥 이 원문만 들어가 있는데 그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뒤에다가 논어를 읽을 이게 주역도 이제 이런 도표 다 넣고 논어를 읽게 만드는 사전을 넣었단 말이야. 사전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작업이. 그래서 요 한 페이지 여기에 이 논어에 나오는 인물들 제자면 제자가 어떤 나이가 몇이고 출신지가 어디고 이름이 다양한 이름인데 그런 거 다 얘기를 해줘야 논어를 읽다가 궁금하면 딱 찾아보면 된단 말이야 바로. 그래서 이 논어 사전을 만드느라고 내가 죽을 똥을 써요. 피똥을 썼어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까지 물론 이게 완벽하다 그럴 수는 없고 앞으로도 더 보강이 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논어 사전을 통해서 인명, 지명, 나라 이름, 그렇고 중요한 철학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해설이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객관적인 해설, 객관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공자가 느끼는 입장에서 이걸 사전을 기본적으로 만든 거예요. 어느 인물을 소개할 때도 공자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했다라든가 공자의 생각에는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든가 뭐가 결함이 있다든가 언제 어디서 만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바이오그래피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논어와 관련된 것으로 이걸 쭉 해나갔고 그러고 이제 제일 뒤에 공자 연표가 들어갔죠. 공자 연표라는 게 우리나라에 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공자 연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자가 어떤 사람인가 공자의 연표를 통해서 공자라는 인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여 역에 얽힌 삶의 모습과 이 공자의 이 땅에서의 이런 예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이 한 권의 책이다. 이 아마 이 박현택이라는 디자이너는 그렇게 이거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유의 컴플렉스한 그야말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복잡계에 해당되는 복잡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심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종원 삶의 시작 이랬거든요. 철학의 종원이란 철학이 끝나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서양 근세에서 체계화된 서양 철학의 흐름이 놀라운 과학의 성과와 결부되면서 인류를 과학적 명제에 예속시켰고 그 대체적 흐름이 인간의 사유를 존재론적으로 왜곡시켰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철학의 종원이란 철학이 근원적으로 존재론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울부짖음이다. 존재론에서 해방될 때만이 우리의 삶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삶의 시작은 모든 형이상학적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삶의 모든 악기 타입이 논어와 역경이란 이 두 경전에 집약되어 있다. 이 책 한 권만 지니고 있어도 인류 지구의 경전을 가슴에 품은 것이며 성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거고 이거는 그동안에 제 사반세기에 저의 그 어떤 고전에 대한 사실 요즘 뭐 젊은 학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학자들이 많아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나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텍스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텍스트. 그래가지고 한문 원문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도금이 달려있고 그리고 번역뿐이에요. 그러나 이 번역은 보통 번역이 아니라 여러분들 읽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순화된 최종적으로 소화된 번역이고 그 번역을 또 여러분들이 이 사전을 통해서 연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풍부하게 느껴볼 수 있다. 근데 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공자냐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이렇게 인 그러고 이 인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493페이지에 인 그러고 공자 사상의 핵심이며 최고 범주 공자의 사회 정치 윤리 도덕의 모든 논의가 인이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이야기 될 수 없다. 인이 곧 공자 사상의 핵이라는 것은 논어라는 텍스트 그 자체가 말해준다. 논어의 58장이 인을 다루고 있으며 인이라는 글자가 출현하는 횟수는 총 109회나 된다. 예수를 말할 때 하늘나라를 빼놓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나라 운동가라고 그러거든요. 소위 말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할 때 하늘나라를 빼놓을 수 없듯이 공자를 말할 때 인을 빼놓을 수 없다. 예수의 하늘은 땅에 임하는 데 있었고 공자의 하늘은 사람에게 있었다. 사람은 인은 실현하는 존재였다. 인을 실현하지 못하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인자는 이냐 그랬거든요. 이게 편이 재밌잖아요. 이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란 존재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인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인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도 불인한 세상이라 이거야. 불인한 세상이라 이거야. 지금, 이 불인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인을 회복하는 거다. 이게 지금 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고 있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게 이 여기서 공자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나는 젊었을 때 천하게 됐다. 나는 천인이었다. 오소야 천이라고. 나는 천인이었다 이거야. 나는 오소야 천이라는 건 그런 얘기거든. 그리고 난 어렸을 때부터 천하게 컸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됐다 이거야. 온갖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재주가 많다 이거야. 손재주가. 자동차도 고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예,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악기도 다루고 뭣도 다루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석학으로 올라가는 그런 인간 속에서 이 공자는 결국 삶의 목표가 세상 어디 공자가 한 유명한 말 있죠. 세상 어디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10호 정도 10가호가 있는 집안 동네에도 반드시 나같이 충직한 인간이 있을 것이다. 충직한 인간, 나같이 충직한 인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자기 인생의 모든 저기를 목표를 호학이라고 했다면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해. 어려서부터 공자는 소위 말해서 이 군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을 사라고 하는 것과 군자를 이퀄로 만든 사람이 공자란 말이야. 이 사라고 하는 건 원래 이거는 사는 이게 이렇게 가지고 이게 도끼거든요. 이 사라고 하는 건 원래 지금도 전부 사관학교고 무슨 이 병사고 이 전부 이 저기잖아요. 이 사가 밀리터리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사를 보편적인 군자로서 사람들의 눈이 바뀌게 만드는 그 삶 자체가 공자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로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냥 깡패 도적이고 깡패고 산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야인이라고 하는 이 야인이 그야말로 위대한 선비가 되어가는 모습이 공자의 삶이었단 말이야. 공자의 이 73세 이 땅에서 산 그 사람의
족족이 나보다도 좀 덜 살았지만 난 저 공자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이야 지금. 근데 그 삶이 결국은 우리가 말한 사회적 이 사의 결국 이 군자의 결국 핵은 뭐냐? 인이다 이거 인이다. 그리고 이 인이 결국 인이다 이거야. 아까 인이야 그랬잖아. 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군자 사에서 인을 구비한 인간이 되는 하나의 휴메니티를 새롭게 규정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되고 돼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어떤 동양 문화권의 어떤 그 휴메니즘이라고 하는 모든 휴메니즘의 원류가 바로 이 논어를 읽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논어 속에서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불이란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불이란 세상을 완전히 지금 이 불이란 세상이에요. 왜 불이란 세상인지 그건 다음 시간에 좀 깊게 천착을 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논어 플러스 역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사주세요 이렇게 사주시면 고맙겠지만 사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경전이기 때문에 이건 안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이거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한국말로 이런 경전이 쓰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여기 현 정권을 까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요거 자체는 100% 순수한 경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렇게 금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죽 포장으로 하려고 했어요. 돈이 너무 비싸서 그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없이 결정.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냥 했는데 좋아요. 이거 또 뭐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공자의 인에 관하여 조금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